아스널의 제수스와 사카, 외대고르뿐 아니라 감독 아르테타까지 토트넘을 저격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자극하는 발언도 쏟아내었고 모든 상황이 손흥민과 토트넘을 겨냥했습니다. 이제 조금 부딪히기만 해도 큰 전쟁이 될 정도의 뜨거운 기세 출동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아스널이 챔스리그에서 아인트호벤에게 4대0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아스널의 분위기는 하늘끝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사기충천입니다. 경기 이후 아스널의 모든 상황이 손흥민과 토트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는 아주 좋은 워밍업 경기를 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24일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을 이기기 위해 챔스리그에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상황이 손흥민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을 흔들어 놓는 오늘 경기 상황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현재 SNS에서는 토트넘과 아스널 팬들 간의 전쟁과 같은 시비와 비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챔스리그 아스널과 아인트호벤 간의 1차전이 아스널 홈구장에서 있었습니다. 아스널이 챔스리그를 밟았던 것은 벵거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2016년 시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그동안 토트넘의 챔스리그 활약을 지켜보기만 했던 아스널이 7년 만에 챔스리그로 복귀했습니다. 아스널은 7년 만에 챔스 복귀전을 4대0의 대승으로 완벽하게 치렀습니다. 아스널은 전반에 사카, 트로사르, 제수스가 연속골을 터뜨려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주장 외대고르의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4점차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아예 주전 선수들을 모두 빼고 교체 멤버들을 투입시키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점수를 주지 않고 완벽한 수비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최근 왼쪽 공격수 마르티넬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고 포지션 변화까지 있었지만 베스트 11을 가동시켰습니다. 특히 첫 골을 넣은 부카요 사카 선수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챔스리그라는 큰 경기에서 2001년생인 사카가 7년 만에 챔스리그 골을 넣었다는 칭찬입니다. 사카는 2019년에 아스널에 입단한 어린 선수였는데 챔스리그에서 골을 넣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스널 팬들은 이 소년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아스널의 7년 만에 첫 골은 사카여야 했다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카는 화요일 손흥민과 함께 런던에서 열린 버버리 패션쇼에 참석했습니다. 라이벌전을 앞두고 만나면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카가 바로 옆에 앉으려고 하니 손흥민이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상황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사진작가의 요구 때문에 손흥민이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스널 팬들은 손흥민이 사카를 무시했다라며 크게 분노한 장면입니다. 풋볼 런던도 북런던 더비 주간에 토트넘 주장 손흥민과 아스널 스타 사카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스널의 주장 외대고르의 손흥민과 토트넘에 대한 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반전에 한 골을 넣은 외대고르는 오늘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승리에 대한 기쁜 소감과 함께 토트넘과의 경기를 즐겁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챔스리그에서 대승을 하고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아스널의 주장은 토트넘전에서의 대승도 장담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과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 간의 신경전도 상당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팬포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모든 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경고와 함께 포스텍의 자신감으로 큰 화제가 된 발언입니다.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은 오늘 승리 후 인터뷰에서 아주 기분 좋은 두통이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인트호벤과의 경기를 앞두고 마르티넬리가 이탈하면서 잠시 신경을 썼는데 별것 아니었다는 식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테타는 토트넘과의 경기가 아주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도 가벼운 두통거리 정도이고 간단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저격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스널의 승리는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미아스가 후반 13분 교체 멤버로 드디어 챔스리그 그라운드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스널의 승리와 토미아스의 활약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토미아스의 아스널과 손흥민의 토트넘이 라이벌전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토미아스의 대승이 예상된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된 제수스는 손흥민을 의식한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아스널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질문에 제수스는 좋은 워밍업을 했다, 그렇죠?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스널의 두 사람, 앙리와 제수스의 이런 대화에 토트넘 팬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게임이 될 토트넘과의 승리를 확신하는 유머를 주고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티에리 앙리는 아스널에서 8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통산 175골을 넣은 골잡이입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의 감독을 맡아서 내년 파리올림픽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앙리는 방송에서 아스널이 토트넘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앙리는 부드럽게 표현하면서도 토트넘을 깎아내리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빠져나갔다. 아스널은 제수스와 사카 등 대단한 공격수들이 많이 있다. 토트넘은 신입생들이 많이 이적해오면서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 아스널은 완전히 무르익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아스널의 아인트호벤과의 완벽한 승리로 아스널이 팬들은 앙리와 제수스의 대화를 큰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무례한 경고에 제수스가 대답했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국을 뒤흔든 손흥민의 발언은 아스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영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와 토트넘 팬 포럼에서 계속 말하면서 아스널을 불편하게 했던 발언입니다. 손흥민은 아스널은 지금 이런 때에 토트넘을 상대하기는 원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런던 더비 날짜가 다가오고 있으니 현재 아스널은 피하고 싶어하며 겁을 먹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토트넘의 기세가 하늘을 치솟고 있고 대단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으니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밤에 열렸던 팬포럼에서도 이 발언을 했는데 당시 참석했던 팬들이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에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아스널을 자극했다. 토트넘 선수들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SNS에서 손흥민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온갖 비난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아스널이 챔스리그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아스널의 팬들이 기다려라 손흥민 이라고 고함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스널을 자극했던 손흥민에게 대패의 굴욕과 눈물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스널과의 팽팽한 라이벌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신입생인 매디슨이 빨간색 차를 끌고 훈련장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빨간색 차를 타고 다니거나 넥타이도 매지 않는 금기를 깬 것입니다.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한 손흥민도 원래 빨간색 페라리를 검은색으로 바꿔 구입했습니다. 현지 토트넘 팬들과 언론이 즉각 매디슨의 빨간 차 소식을 대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레비 회장도 토트넘 팬 포럼에서 매디슨은 빨간 차를 타고 훈련장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는 이미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영표는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손흥민에게 제일 먼저 한 조언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의 흥미나 빨간색 옷 입지 마라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성공하려면 빠른 공수전환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 다음에 축구 외적으로 절대 빨간색 옷을 입지 말아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토트넘의 숙적 아스널의 상징이 빨간색인 만큼 토트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는 산타클로스 모자도 파란색이다. 클럽하우스에 절대로 빨간색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토트넘 선수와 팬들은 빨간색 응원도구나 복장으로는 경기장에 절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벌전을 앞두고 이런 작은 해프닝에도 토트넘 팬들은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시즌 초반 두 팀 모두 4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 중에 만난 것입니다. 패배하는 쪽은 시즌 첫 패배인 동시에 기세가 꺾이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진정한 위닝 멘털리티의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널전에서 손흥민의 대기록들을 기대해봅니다.